지난 날 되돌아보면 되게 너한테 미안한 일들이 많았더라고. 너 생각하면 미안함 뿐이야. 보통은 전 연인 생각하면 미안함 플러스 고마움 이런 두 감정일 텐데 나는 미안함이 99%야. 나도 그래.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바빴던 시기가 딱 그때가 제일 최고였었던 것 같은데. 맞아, 그랬어. 그때 내가 너무 찡찡댄 것 같아서. 이해했어. 항상 이해해. 힘들었겠다 싶었어. 왜 미안했어? 변했어요. 많이 변했어요. 뭐 당연히 저도 변하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. 예전만큼은 신뢰하지 않으니까 저를. 예전과 같은 사랑이 아니었었을 거예요. 이제 끝날 인연이었었는데 내가 붙잡은 거니까 진짜 그냥 나만 놓으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. 20년 2월에 헤어지셨던 게 그때 제가 이제 되게 아팠었어요. 제가 그때 뮤직비디오 찍고 막 그러던 되게 정신없는 시기에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다 쓰러지고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기 나 안 궁금해? 나 어디 가는지 왜 말 안 해? 제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궁금해하지 않았어요. 지금까지 사실 많이 쌓인 것도 있었고 거기서 그냥 뭔가 툭 끊기듯이 그냥 친구랑 안 되겠다 해서 그날 바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. 전화로 그냥 그만하자고 얘기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때. 그렇게 끝났었어.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때 많이 힘들었었죠. 그냥 심적으로. 근데 무엇보다 그 이별을 받아들이게 된 건 같이 있을 때 더 외로웠어요. 규민이 눈빛이나 대화하는 거나 손도 같이 잡는 게 아니고 나만 잡고 있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울는 흔적 되게 많거든요. 같이 있으면서 너무 확 체감이 되니까 너무 아파. 이게 저는 그때가 겨울인데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그 이후로 겨울은 너무 싫은 계절이 됐어요. 되게 추웠거든요. 마음도 추웠고 그냥 그때 진짜 끝이구나. 이제는 붙잡을 그때는 진짜 붙잡을 여력이 없더라고요. 제가 좀 차가웠다고 해야 되나? 되게 미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규민이 제가 그렇게 만든 거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. 다 나 때문이니까. 그래서 너무 생각이 어렵고 좀 너무 미성숙했죠. 그래서 미련이 더 남아요. 첫사랑의 미련이 더 남아요. 때문에.